아, 부부 사이가 맞긴 맞아요. 어째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숙집이요. 후딱 바르자면 하숙집이 하숙집. 하숙집 주인은? 주인은 내가 저 하숙비도 못 받으면서나 주는 내가. 손해보고 계세요? 그동안 먹고 잔 하숙비를 따지면은 벌써 고기를 몇 번은 뜯었을 겨. 아, 한나절만 앉아있으면 소화가 안 돼.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람 많은데 쫓아다니면서 노려야 돼. 왜요, 왜? 아이, 천성을 이렇게 타고난 것을 어떻게 하냐. 아, 천성이. 아, 그런 게 비어. 우리 영감은 밥만 먹고 소화시키러 가는 네. 코스가 따로 있는데 저기요 저기. 울어라 이 열풍아. 열풍아. 가사를 안 보셔도 술술 나오세요. 외우셨네요. 네. 많이 부르신 거죠. 도전 천국 한번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가수하고 꿈을 꿨다가 지금은 이제 기회가 많지 않냐. 그쵸? 옛날에는 콩쿨 대회라고 조그마한 심파극 같은데 그것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출대할 길이 없었지.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벌써 나 여기 농사앉아. 벌써 딴 데 돌아다니고 서울 가서 놀았지. 지금 시골 살들 안 해요 내가. 진짜요? 요런 넘치는 길을 버릴 수 있간디. 마을 사람들을 모아다가 풍물패를 만들었단게 벌써 50년 됐지라잉. 아이, 거기는 이런 거 한대요. 노는 데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면 뭐가 100점인데? 이러는 건 100점이지. 오. 알긴 하는구먼. 어디 한바탕 놀아보셔잉. 리더죠? 네. 뭐, 영, 재주 없던 마을 사람들을 요만큼 만든 거 보면은 실력은 꽤 있나 보더라고. 아이고, 좀 힘들었죠. 우리 단원들이 처음 다 모르니까. 그래도 끈기 있게, 그래도 우리 전통이라고 알려주시고. 그나마 이만큼 발전된 거예요. 우리 단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못해라 같이. 너무 잘해주세요. 너무 잘해주세요. 뭐 저도 혼내질 않으니까. 아이고,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한 영감인데 어째 집에서는 그리 무심할까잉. 깨트는 것도 좀 다정하게 같이 해주면 좋겠구먼 말여. 밖에 나가면 안 좋아하지? 나? 어. 아유, 저 시골 사람이 함께 일을 해야 좋지. 저렇게 나가면 열받지. 그때그때 해야 할 게 또 있으니까요. 그도 옛날보단 조금 나서 낮은 거예요? 60살부터 철 들었다고 하는 식으로 조금 바늘 귀만큼 바늘 귀만큼. 아이고, 비가 올라오려나. 어찌 허리가 쑤시는구먼. 이야, 이렇게 봤는데. 에? 근데 저 우리 집 영감 아니여. 웬일로 밭을 다 찾아왔디야? 어이, 가. 피와 피와. 아, 일 그만하고 얼른 가. 아, 이거 언제여도 내가 올 것 해야지. 아, 비 오는데 오늘. 아, 비가 와도 거. 얼른 해놓고 가야. 아, 길을 내놓고 가야지. 내일 내가 할 테니까 얼른 그냥 집에 가. 정말요? 예? 가만있어봐. 내 시방 잘못 들은 거 아니지라? 아, 조심해요. 아, 이리 와. 아이, 오. 아이, 한번 업혀봐. 이야. 오. 아이고. 그만이야, 이제 내려. 얼른. 아, 그거. 올라요. 에이, 좋으시면서. 와, 잡으란 게. 그만이야. 이거 떨어져. 그만이야. 아, 참. 오늘은 아이고, 웬일로 바깥에 너를 모시러 왔냐. 아이고, 이래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인가 봬. 살아생전 내가 영감 등에다 엎어본 거 말이오. 고생하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긴 오는구먼. 아, 또 공식 질문이에요. 다시 대나면 앞주고 안 만나지. 안 만나. 딴 남자하고도 살아봐야 아버지가 전 아버지가 잘했던가 못했던가 그것도 정리도 흘리고. 정리까지. 되겠다. 잘하는 남자하고 한번 살아봐서 연령 시원하게 잘하는 남자 없어도 그냥 재밌게 사는 남자. 이상형이 있으신데. 아, 그냥 나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네. 나는 싫어. 아니, 싫다고 하는데. 아무리 싫다고 해도 나는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잡아다 앉혀놓고 같이 살아야지. 맞아. 배울 사람이 이분의 사람이
딸이 봤다는 저 주제 얘기는 너 참말로 미쳤네. 그러겠네.